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소식인데요. 그 후속 보도가 나와서 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식은 아니었고 그때 되게 슬픈 그 살인 사건 얘기했죠. 제가 치정으로 추정되는 엘리트 대학생 살인 사건 이렇게 제목을 맞아요. 붙였었는데 이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때 왜 검거가 됐다, 네. 체포가 됐다까지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그렇죠. 이게 치정이냐, 이게 왜 서로 죽이고 막 이랬냐, 이거에 대한 이제 검찰 네네.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그 나온 결과들 보면은 이게 이제 우선 잠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 6일에 커네티컷 뉴헤이븐 예일대학교 그 뉴헤이븐 예일대학교 대학원생인 케빈 장이라는 중국계 사람이 그 총격을 당해서 그 사망한 사건이죠. 이때 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바로 그 퀸수안 판이라는 같은 중국계고 이 사람은 MIT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커네티컷까지 와서 이 케빈 장을에게 총을 난사해서 살해하고 이 사람은 도주했죠. 그러다가 5월 14일에 엘라베마주에서 체포가 되죠. 네. 한 3개월 만에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도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창 재판 중인데 검찰이 이 사람의 범행, 그다음에 도주 경위 이런 걸 공개했어요. 네. 이게 6월 14일에 이제 검찰 기소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는 처음에 이게 삼각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이 사망한 그 케빈 장이 약혼을 한 그 여학생이 같은 예일대를 다니는 사람인데 원래는 MIT에 다니고 있었고 그 MIT에서 그 퀸수안 판이라는 그 용의자 그 사람과 무슨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사가 예일대를 가더니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약혼을 했네. 그래서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하고 와서 살해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추정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범인의 착각이었던 거죠. 에? 이 여자분이 이 여자가 자이언 페리라는데 이 사람인도 근데 중국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백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 자이언 페리라는 분이 뭐라고 그 검찰에다가 진술을 했냐면 그 MIT 그 판이라는 사람, 판이라는 사람하고 MIT 동문이었는데 재학 시절에 크리스찬 학생 모임에서 만났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알게는 됐는데 그 학교에서 이 판을 그래서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둘 사이가 전혀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느끼기 여자들은 그 필이 있잖아. 아, 저 남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근데 이 여자분은 그 판이 자기를 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느끼고는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짝사랑이었던 거지. 짝사랑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판이 그 두 사람이 그 케빈 장하고 이 여자분이 그 약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렸겠죠? 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 판이 그 아마도 그 매사추세츠주 네. 그 MIT가 있는데 거기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GMC 테라인이라는 차량이 있나 봐요. 네. 우리가 왜 우리 이식할 때 네. 시험 운행한다고 잠깐 테스트 드라이브 테스트 드라이브 네. 한 20분 정도 하잖아요. 네. 이 사람도 테스트 드라이브 한다고 차를 빌린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그냥 바로 커네티컷까지 와 버린 거지. 단언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케빈 장을 딱 찾아내서 케빈 장 차를 뒤에서 딱 들이받으니까 케빈 장이 아 사고 났네 그러고 멈췄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멈춘 틈에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케빈 장한테 총을 난사한 거죠. 와. 그렇게 해서 살해를 했어요. 굉장히 끔찍하게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범행 후에 이판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철로에 차량 바퀴가 한번 끼어가지고, 네. 이 경찰한테, 이제 경찰이 온 거죠. 차량이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차량이 번호판 조회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네. 그러면 도난 차량이잖아요. 도난 네. 차량인 걸 아는데도 이 사람을 검거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아니, 아마 판이, 그래갖고 이게 지금 경찰이 제대로 이 초동수사를 이걸 제대로 했으면 도주하진 않았을 텐데, 하여간 그랬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조지아주로 처음에 도망갔을 때 자기 차를 끌고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커네티컷에서 바로 그 아비스 레스토랑에다가 총문 버리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네. 그 친척이 조지아주에 살았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조지아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 사건은 부모가 네. 이 아들의 도주를 도운 거지. 어머. 이 부모가 현재 매사추세츠주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중국 다 중국계고 이민을 2007년도에 왔대요. 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모가 거부인 거야. 되게 부자래요. 네. 그리고 아들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많겠다. 아들은 하나겠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판이 조지아주 친척집으로 도망갔으니까 거기 있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매사추세츠주부터 차를 타고 이 부모가 조지아까지 간 거야. 하루 걸리잖아요. 엄청 멀잖아요. 와. 그래서 가서는 네. 이제 아들한테 도피 자금도 주고 음흠. 그리고 그래서 도피 자금을 이제 준 건데 왜 검거는 조지아주 바로 옆에 엘라베마주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여기는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을 얻어준 거지. 근데 집도 다른 사람 명의. 그다음에 이 사람이 휴대폰만 9개를 들고 있었대요. 체포 당시에. 거기다가 19,000달러 현금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가지고 그 엘라베마 몽고메리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거죠. 와. 부모가 그 법원 앞에서 이 언론이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7년도에 상하이에서 우리 미국으로 온 다음부터 굉장히 모범 시민으로 살았다. 이렇게 엄마가 완전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석금만 2천만 달러.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항공편을 이용해서 도주할 위험도 굉장히 높고 네. 집안이 부유해서 이렇게 높은 액수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 부모가 그 매사추세츠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집만 세 채, 그것도 아주 고급 저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워낙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부잣집 아들 내미께서 짝사랑하는 여자. 결혼을 하게 약혼을 한다고 하니 네. 그 상대방 남자를 아무 연고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총을 난사를 해서 사람을 그 아까운 젊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거죠. 한참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재판 결과도 나오겠죠.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